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아침 7시인데 오늘 아침에 출장이 있거든요. 세인트 존스 호텔에 파우스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것저것 또 협의하고 막 그래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얘네 둘 데려가려고 했는데 사실 어제 얘네한테 시간을 다 다르게 알려줬어요. 너 몇 시에 알려줬지? 나 7시. 7시로 알렸어? 어. 너 6시 반까지로 내가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7시로 알려줬는데. 아니 제가 시간에 박현선이 6시 반에 알려주고 강재인 6시 50분 이렇게 알려주라고 했거든요. 형 근데 웬일로 박현서가 오늘은 제 시간에 왔고 강재인이가 지금 일어났다고. 아니 지금 6시 55분에 왔고 지금 일어났다고 카톡 온 게 그게 맞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 욕 좀 뭐 이게 자르지 말고 그냥 욕 좀 먹게 해줘. 하여튼 그래가지고 오늘 출장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세인트 존스랑 일을 많이 하고 커머스도 많이 하고 사람들 제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인트 존스 커머스인데 오늘 좀 뭐 가서 우리가 노는 컨텐츠 말고 진짜 외적으로 그 협의를 좀 보고 할 게 좀 많아가지고 일단 출장을 갑니다. 저는 보니까 어제 술 많이 처먹었네. 미안하다. 아 진짜 개시끄럽다. 미안해. 술 얼마 처먹었어 너? 술 냄새 나 얘한테. 야, 카메라 좀 들어봐. 이거 켜놨어. 너 사람 그렇게 안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바꿔. 오 깜짝. 뭐 토하는 거야? 사죄하는 거야? 어. 쟤는 어때? 아직 취했나 보다. 얼마 처먹었어 너 술탱이? 아 오늘 촬영하느라고. 촬영하느라고 무기 무슨 시술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유부녀들 39번 토크 하는 촬영을 했는데. 느낌이 좋겠지. 처 느껴보시고 뒤에서 푹 주무시면서 왔으니까 컨디션이 지금 최고시겠지. 술을 이제 깨면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기 짱. 뒷모습이 이 형 같은데? 좋은데? 어. 제일부 핏이야. 어? 그럼 일단 모든 줘봐요, 음료수랑. 이거 사 먹어. 아니,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형 주문 먹고 가라고. 어? 홍보하라고. 데펴서 먹을 거는 데펴주시고, 다른 거는 주세요. 먹여달라고 그랬어. 지금 김원성 군이 우리 회사의 막내 김원성 군이 이번에 친구를 팔았는데 역대 제일 많이 팔았어. 아 진짜? 네. 어 어제 먹었어. 양념 먹었어. 저번 달에 짜친 좀 퍼졌어. 오빠 어떻게 첫 술에 배불러요? 차는 대표님이라고 불러. 오빠야. 오해받아. 오해받아. 아, 저걸 오빠라고 부르라면서요. 그거는 같은 회사 되기 전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여튼 다 알 거예요. 세인트 존스 호텔의 그 대표님이시고. 근데 우리랑 계약해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는 아마 우리 채널에서 처음 얘기했으니까 잘 모르니까. 맞아. 엄청 딥하게 같이 컨텐츠 만들고 여름에 여기서 게스트하우스처럼 파티를 열어가지고. 형이나 이뻐요. 게스트하우스처럼 뭐 이렇게 파티 만들다 이렇게 했었다가 이번에도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지금 형 이게 안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갈 것 같아요. 뭐가 안 나갈 것 같아요? 이번 패키지가. 왜? 재미가 없어. 너무 똑같아요. 객실에다가 수영장에다가 지금 강문주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괜찮아. 딴 데 이래서 신선해. 근데 뭔가 우리만의 패키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뭐가?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으면 하지 마. 내가 할게. 아니, 가리 짤 거야. 기분 안 좋을 때 저희 이거 가리게 해드릴게요. 기분 좋으면 해드릴게요. 뭘 도와드릴까? 뭔가를 뭔가 추가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만의 패키지를. 일단 웰컴티 해가지고 인수로 일단 진원됐는데. 야, 무슨 여기가 잘못된 거 아니고. 얘도 얼마나 바쁜데. 왜 이렇게 나오시면 줄 서 있어. 왜 이렇게 감성을 자꾸 돌아. 나 나쁜 놈으로 이해가 안 돼. 아니, 뭐, 당연히 커피 하자. 자판기야? 자기. 아니, 자판기냐고. 괜찮대. 그리고 그 수영장 가면 그 있잖아요. 그, 아, 네. 네. 근데 그거는 수량이 많이 없어.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인이 많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자쿠지 같은 거 할인권도 좀 있고. 어쨌든 방 안에서 많이 머무는 시간이 꽤 있으니까. 어? 소주 패키지 만들면 어때? 우리 공에서 방에다가 소주를 세 개를 넣어줘. 그 얼음 네. 바스켓에다가 보통 호텔에서는 네. 그 샴페인이나 와인을 넣잖아요. 네. 샴페인 안 먹는 사람 샴페인도 아무 의미 없잖아요. 맞아요. 소주가 안주도 좀 대충 넣어줘. 뭐 개껌 이런 거. 아, 개껌 말고. 우리 우리 팀이 나는 아니잖아. 맞습니다. 생피션 한 잔 먹을래? 좋지? 야, 너 사람이냐 너가? 아, 야, 몇 잔이야?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한 입만 먹어. 아, 쉬어, 쉬어, 쉬어. 한 입 먹고 안 먹어. 이런 데 의지가 멋있지 않아? 그때 촬영할 때 한 입 먹어서 뭐가 달라지냐고. 촬영할 때 먹고 평소에 안 먹어가지고 촬영할 때 먹고 평소에 처음이라고. 아싸. 응, 한 입 먹어, 한 입 먹어. 진짜 이 부드러워서 그래. 아, 우와. 맛만 봐봐. 근데 맛있어. 잘하네. 나 마셨어. 아니, 나. 이거 마셨어. 아, 진짜 맛만 한번 봐. 아니, 뭐. 와, 비결과. 와, 진짜 시원. 야, 왜 이렇게 많아, 형? 우와. 우와. 고기랑. 와, 바다 맛이다. 와, 잔치국수 진한 맛 나잖아. 어, 맞아, 맞아. 잔치국수 진한 맛 나. 이거랑 맥주 두 잔 먹으면 진짜 지리지. 진짜 여자친구 뜨거운 닭이다. 이거 이게 딱 붙어가지고 이거 먹고 맥주 딱 먹으면 뜨거운 거죠? 침대 부서질 듯? 너 해장되는구나. 너무 좋은데? 야, 이 와중에 또 술 처먹는 경제도 진짜 대단하다. 먹어도 씨랄 안 먹어도 씨랄이 씨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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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땠어? 맛있던데? 미쳤어요. 완전 맛있었어. 진짜 맛있어요. 베이스가 맛있었어. 근데 어차피 다 치킨 스틱일 거 아니야. 그래봐. 무슨 소리야. 일단 기록의 스틱이래. 치킨이다. 이게 지금 무슨 방이에요? 슈페리어 더블 벙커. 벙커로. 2층 침대. 2층 침대. 어? 와, 2층 침대 처음 봐요. 없잖아 원래. 아닌가? 하우스키핑. 좀 웃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우스키핑 아니구나.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우스키핑. 이거는 프리미엄 더블 베드. 아무튼 벙커도 있어요. 근데 침대? 우리 2층 침대에 실도 있어. 우와, 보고 싶다. 온돌룸도 있고. 여기는 홈디오. 이거 뭐, 무슨 드라마 여기 포장해 놨어요? 그냥 하도 논란이 많아서 그냥 노오션 뷰.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마운틴 뷰. 마운틴 뷰는 맞지. 근데 막 앞에 논 받고 있으니까 논밭 뷰가 노오션 뷰. 근데 사실 이거를 마운틴 뷰라고 하기는 나 같아도 좀 아 이게 씨발 마운틴.
역시 깔끔하다 근데. 깔끔하지. 깔끔하다. 아니, 이게 바뀐 게 너무. 여기 이걸 우리 론쇼한다고 인스펙터 엄청 했어. 이거 엄청 했을 거 아니야. 여기 지금 살면 안 돼. 근데 막 이걸 아니야 얘 창피하잖아. 여기 네 집이라고 생각해봐. 야 벽지 여기 다 떠있고 커피도 열었어. 이게 훨씬 낫지. 그치. 난 열었을 때 이거 뭔지 알지? 당장. 네. 아니 난 어딜 가든 난 솔직히 이런 거는 그냥 그런데 진짜 오성호텔 가도 이거 쓰기가 난 제일 싫어. 맞아 맞아. 다 그러지. 그건 맞아. 그러니까 그런 썰 있잖아. 여기에서 양말 빤다고. 저기에다가 그냥 라면을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진짜 속옷 빠는 사람. 대박이다. 이걸 어떻게 대체할 방법? 요즘에 이제 메리어트 계열 보니까 정수기를 놓더라고. 그것까지 쓴 대박이지. 정수기 찬물. 근데 이거 맨날 추가시키잖아. 맞아 맞아. 여기 맞아. 추가 이거 자체가 알잖아. 나 쓰레기 일회용 되게 싫어하는 거. 일회 두 개씩만 들어 천 개면은 2천 하루 2천 개를 버리는 거잖아. 그 메리어트 계열 호텔 최근에 가보니까 정수기를 설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수기를 놓으시죠. 재밌지. 멋있으시다. 이런 센스도 잘 되나 봐. 정수기를.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야 이 형이 이게 멋있고 재밌게 보이지. 친구들 쭉 올라가. 그럴 것 같아. 네버 바꾸시니까. 근데 그건 여기 문제가 아니고 오성호텔까지 다 그랬다. 맞아. 형이 웃기려고 하는 거야? 이거 진짜 해야 돼? 우리가 실수로 제실도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근데 형 이 정도로 똑똑하고 하우스키핑하고 바로 들어오면 옷 입고 일어날 시간도 없긴 해요. 이게 형 속도가 하우스키핑하고 킥 찍고 들어오잖아. 이게 무슨 의미야. 여기 패밀리 더블 베드 두 개 그 4인 여기 그거 사라졌네요. 맞네, 인덕션 맞네, 그때 맞네, 어? 뭐야? 식수대가 왜 있어요? 근데 아마 물 안 나오고 인덕션 100% 안 돼. 빼신 거예요? 없어져 있네. 바로 사라져. 아깝다 씨. 호텔 레전드 진상서를 하나 풀어줘. 와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의 레전드 진상서. 침대에 똥 싸놓은 사람. 진짜요? 알몸으로 내려와서 커플인데 싸운 거야. 싸우다가 남자가 쫓겨난 거야, 알몸 상태로. 오도가도 못하다가 새벽에 알몸으로 프론트로 내려온 거지. 진짜? 여기 이번에 센츄스에서 뭐가 생겼냐면 실버 프로그램이 생겼어. 뭐냐면 시니어 프로그램. 시니어 프로그램. 호텔에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반려견 게시가 되게 잘 돼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배려가 너무 없더라고. 1년 걸렸어. 그래서 오시면은 미리 지병이나 뭐 당뇨나 이런 거 있는 다 체크하고 그거에 맞춘 식사 인터뷰를 다 넣어드리고 대박이지. 프로그램 대충 뭐 있어요? 스냅사진 촬영. 사진사가 직접 와서 여기 소나무숲이나 바다나 객실 발코니 사진 찍어주는 거. 그리고 비마인드 웨딩. 너무 좋잖아. 정말 예쁘게. 우리 부모님은 당뇨나 이런 거 사실 그렇게 막 식단 맞아, 맞아. 장기 두고 이 정도 나이는 아니니까 식사도 되게 룸서비스 원래 식사가 없는데 신경 써서 해드리고 한식 좋아, 같은 식사. 거 오늘 우리의 취지가 그동안 세인트스를 많이 팔았는데 뭔가 새로운 걸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아까 소주 뭐 이런 거까지 다 넣었는데 그 시니어 들어가면 대박이다. 그러니까 워딩, 진짜 대박이야. 워딩 좀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우리 엄마한테 엄마 시니어 보내줄게 그러면 엄마 기겁하고 거기서 할머니들끼리 수업 들러 가는 줄 알고 기겁할 것 같아. 여기 게스트하우스 느낌이네. 와, 좋다. 우와. 너 4시 와서 자면 딱이겠다. 그니까 4시, 나 이런 거 있는지 몰랐네. 나도 애들도 좋아하고. 그러게 남자는 이제 한 침대 쓰는 거 싫어하니까. 그치 남자 그치. 남자 4명이 있어. 괜찮다. 너무 좋은데? 세인트루스 오늘 출장은 뭐 여기까지 하고 패키지 잘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오늘까지로 싹 해가지고 좋다 좋다. 네, 한번 팔아보고 이제 반응 한번 싹 봅시다. 형도 한마디 좀 해요. 네 뭐 이제 올해가 벌써 4개월도 안 남았어요. 참 힘든 경기 침체 속에 나도 어렵게 지내봤는데 저희 형님 오셔서 안 넘어가요. 김상수님 코너 말씀해요. 아니 호텔 사장 김원성 채널도 구독 안 해주셔도 되니까 알고리즘은 뜨면 눌러놓고 똥을 싸고 샤워를 하시죠.
마지막 모자이크 좀 해주세요. 오케이, 컷.